있죠? 여행은 쇼핑몰러스의 기다리는 사람들을 담아야 노래로 동백한 선심기의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느낄 수 있는 곡인데요. 공개와 동시에 각종 작품 1위를 점령하며 음악 여친 저열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빨간 서축입니다. 여행으로 많은 청춘분들 그리고 또 저희 사춘기 감성 좋아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 가득 쌓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올해도 더 좋은 노래로 많은 분들께 귀가 달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래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좋은 곡을 쓰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저희 신태권 대표님 그리고 또 슈퍼라뮤직 가족분들 또 바닐라면 오빠 저희 볼빨간 사춘기 스태프분들, 밴드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한테 있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볼빨간 사춘기였습니다. 네, 오늘 노래 불사의 여행 이어서 이제 6월의 노래 첫 파이브를 만나보겠습니다.